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제품을 가져왔냐면, 짜잔! 이즈엔트리에서 나온 트러블과 흔적을 제거를 해준다고 하는 크림과 패드, 앰플까지 이렇게 3종 세트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곧 여름이다 보니까 유분이라든지 피지가 조금 많이 발생되시는 분들은 아 이제 또 트러블 많이 생기겠네 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유분기가 조금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과다 피지 분비가 될 경우 그 부분에 뾰루지가 올라오면서 거기를 제때 관리를 안 해주면 피지가 막 나오다가 색소침착으로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흔적이 딱 이렇게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돼서 아 이럴 바에 처음부터 관리를 좀 잘 해주면 이런 게 안 생기니까 밑바탕을 좀 잘 가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품들을 요즘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즈엔트리에서 딱 저한테 걸맞는 제품이 나와서 이번에 사용을 해보면서 얼마나 제품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흔적 진정 패드라고 해가지고 이 어니언 이 제품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서 엄청 핫하던데 저도 드디어 이제 써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흔적 패드로 얼굴을 닦아내주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보습을 할 때 막으로 약간 팩처럼 마스크팩처럼 살짝 올려놓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보여드릴 거고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한번 패드를 닦아내고 그 위에다가 뭔가 발라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 마찬가지로 둘 다 2주 만에 효과가 딱 눈에 보인다고 하는 어니언 크림과 어니언 앰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습해줄 딱 겔 크림까지 딱 2주 만에 확인되는 그런 개선 효과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경피 수분 손실도 감소했으면서 붉은기도 감소하고 색소침착까지 개선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본품과 그리고 리필까지 기프트처럼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요 두 가지인데 이거는 스팟 패치예요. 이게 이제 베이직 제품이고 이게 스킨핏이라고 해서 베이직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제품인데 스킨핏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중요한 날이라든지 화장해야 되는데 이런 패치들이 너무 두꺼운 경우 있잖아요. 약간 잘 보이지 않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렇게 베이직 제품과 스킨핏 제품 두 가지가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앰플로 영양 보습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크림까지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은 여드름이나 뾰루지 부위에다가 이렇게 스팟 패치까지 그래서 구성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제품 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제품을 쓰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왔는데요. 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품과 리필까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고 앰플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패드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패드는 두 개로 찢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패드 자체로 얼마나 앰플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만큼 에센스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패드 자체로 스킨팩으로도 스페셜 케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닦아주고 노폐물이랑 각질을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이렇게 닦아주신 뒤에 에센스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풍부하게 에센스 양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위에다가 스킨 젤 크림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보습까지 완벽하게 돼요. 눈으로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보습을 잘 시켜주신 뒤에
뒤로 뒤집으면은 마지막까지 정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분 젤까지 발라준 뒤에 방치하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떼서 아까 크림을 묻혔던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듯이 흡수시켜주시면 보습까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제품 자체가 굉장히 순하기도 하고 확실히 진정 패드부터 크림까지 그리고 앰플까지 전부 다 굉장히 순한 제품인 것 같아서 민감성 피부한테 특히 추천을 하고 싶고 저처럼 묘분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피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추가 증정 제품들도 있다 보니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얼른 가